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는 유튜브 파트너십 팀에서 온라인 파트너십을 총괄하고 있는 박태원이라고 합니다. 미리 뵌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에 이게 유튜브 뮤직데이를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번이 세 번째이고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하면 유튜브 채널 내에 잠재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지 광고는 어떤 건지 뭐 등등등 굉장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해 11월이었나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라이브 스트리밍과 당시에 음원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뒤로 이제 제가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계속 듣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저희의 시스템인 컨텐츠 아이디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가장 좀 어려워하고 낯선 부분이어서 오늘 그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좀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젠다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저 유튜브 상품이 몇 가지 뭐 변경된 부분도 있고 UI에서 그리고 좀 새로운 상품이 나올 계획도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 광고와 수익화에 대해서 뭐 기존에 한번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광고가 어떤 식으로 그 여러분들의 뮤직비디오 앞에 혹은 음원 앞에 붙게 되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이제 뭐 인트로였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 뒤에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반부터는 저희 정재훈 부장님께서 그 유튜브에서 저작권이란 개념이 무엇인지와 그 컨텐츠 아이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저 내용을 처음 공부할 때 무슨 법을 공부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아마 좀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번 분기, 다음 분기부터 시작을 하게 될 음악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한국 컨텐츠진흥원과 유튜브가 함께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헌진원에서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 이후에는 저희 저작권 관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례 중심으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를 한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에 유튜브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인트로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는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제 뮤직비디오와 음원 정도를 업로드하고 계신다면은 그 이외에 굉장히 큰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팬들이 직접 리믹스를 해서 올리기도 하고 팬들이 뭐 요즘은 리뷰 동영상이라고 하던 예를 들어 미스터 미스터가 나오면 그 미스터 미스터를 본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혹은 라이브 공연을 하면 그거 올릴 수 있는 플랫폼도 유튜브가 거의 유일하죠. 그리고 유튜브 스타들, 이따 제가 음악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스타들도 유튜브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점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음악 파트너에게도 더 이롭게, 더 사용하기 쉽도록 많이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요에 대해서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내용이니까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선에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를 한달 내로 방문해 보신 분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거의 대부분 한 일주일 내로 방문해 보신 분 거의 대부분 오셨군요. 좀 보시면 아마 레이아웃이 좀 변경된 부분들이 있을 거여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건 사실 사용자가 보게 되는 화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올리는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계속 레이아웃을 계속 테스트하고 변경하고 테스트하고 변경하는 작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컨텐츠가 더 이상 왼쪽 정렬이 아니라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스크린의 크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 동영상의 숫자가 알아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드 디자인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모 형식으로 계속 뮤직비디오가 음원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섹션별로도 나눠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합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보여지는 항목들이 더
적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용자들이 뭘 좋아할지를 예측을 하여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채널에 가셨으면은 아마 눈치셨을 부분이 이제 이 저희는 그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데 뭐 홈, 동영상, 재생 목록, 토론, 뭐 정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크롤을 내리더라도 계속 그게 따라다니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재생 목록인데요. 재생 목록이 저희가 재생 목록을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생 목록이 저 위에 내비게이션 바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재생 목록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재생 목록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본인이 좋아하는 비디오들을 묶어서 재생 목록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더 흔한 케이스가 여러분들께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주시고 그 재생 목록을 사용자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 다 잘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뭐 아티스트별로 재생 목록을 아직 안 만드셨다면은 재생 목록을 만드셔서 그거를 만들어 놓으시기만 하시면은 여기 재생 목록 탭에 가면은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재생 목록이 나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재생 목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왼쪽 편에 붙는 가이드가 조금 비중, 역할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사용자가 그 화면이 만약에 좀 작은 화면이다, 모바일 같은 기기다 하면 가이드가 옆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대신에 좀 주목할 점은 이 가이드 내에서 재생 목록이 크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채널 목록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본인이 만든 재생 목록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재생 목록이 옆편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재생 목록을 통해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의미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예전에 아트 트랙이라고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트 트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가 없이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음원과 이미지 파일만 올려주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비디오를 대신 만들어 드리는 구조였는데요. 그렇게 아트 트랙으로 만든 재생 목록도 묶어놓는 게 그러면 이제 아트 트랙을 묶어놓으면 하나의 앨범이 되겠죠. 그래서 앨범도 재생 목록으로 구성하셔서 올려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다 안 되네요. 마이크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재생 목록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보이시는 파트너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 설정을 재생 목록을 안 만들어 놓으셨거나 하시면은 이 탭은 보이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재생 목록이 안에 있는 비디오가 이렇게 예쁘게 보여지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이동이나 순서 변경, 삭제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사용자가 이 화면에 도착해서 이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이제 앞으로 이 재생 목록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드 옆에 붙기도 하고 혹은 본인이 자유롭게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생 목록이 앞으로 더욱 강조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음악 파트너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데프트 펑크라고 지금 검색을 한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많이 보셨을 사례는 이제 옆에 예를 들어 소녀시대 검색하면 소녀시대의 정보가 나오고 밑에 대표곡들이 쭈루루 나오는 형태인데 사실 이러한 저희는 이제 인포카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형식의 검색 결과는 음악 파트너분들에게만 우선은 가능한 결과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당연히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메타데이터를 잘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 이제 브루노 마스를 검색할 경우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데 우선에는 지금 대표 아티스트 위주로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대신에 이 검색 결과도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앞으로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영상을 올리실 때
노래 그 동영상 제목에다가 아티스트 이름과 뭐 당연히 노래 제목 같은 거는 꼭 추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가끔은 뭐 엔터테인먼트 뭐 엉뚱한 걸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꼭 음악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원들 등록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ISRC 코드 같은 거는 원래 꼭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혹시나 기존에 안 하셨더라면은 꼭 입력을 하셔야지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UI가 변경되는 부분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부터 모든 파트너에게 공개가 될 브랜딩 인트로라는 거 설명드릴게요. 왜 영화 같은 거 보러 가면은 왜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 뭐 사자가 막 울부짖는 거 한 2초 나오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요즘 TV도 뭐 프로그램 하나 틀면 그 전에 한 2초 정도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영상들이 뭐 요즘은 그런 거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 보면은 뭐 12세 이상 관람가 뭐 18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희가 이제 브랜딩 인트로라는 기능을 이제 새롭게 런칭을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채널 혹은 여러분들의 아티스트 의 브랜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동영상에 앞에 3초 내외로 동영상들을 알아서 삽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동영상이 있으면은 이제 광고는 건너뛸게요. 원래 동영상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3초 정도 이런 영상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도 뭐 동영상을 편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모든 동영상 앞에 이렇게 넣을 수 있었지만 그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동영상들은 그냥 원래 만드시는 대로 만드시고 그 브랜딩 인트로로 사용하실 3초짜리 영상만 따로 이제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그거를 이제 채널 단위에서 모든 동영상에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네, 아직까지 조금 한계인 거는 조건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현재 내 채널 내에 있는 모든 동영상 앞에 브랜딩 인트로를 다 넣겠다. 이 조건이나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아니면 특정 날짜 이후로 업로드되는 비디오에만 이 브랜딩을 인트로를 넣겠다. 이 지금 두 가지 옵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는 더 옵션이 확대가 되겠지만 우선은 브랜딩 인트로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왔고 요거는 이 여러분들의 채널 혹은 여러분들의 아티스트의 뭔가 이런 식으로 아까 인트로 나온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식의 뭐 좀 허접합니다만 무언가 브랜딩을 신경 쓰신다면 이런 식의 비디오 짤막한 비디오를 3초짜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브랜딩 인트로를 쓰는데 조금 저희가 정책이 있다면은 이 브랜딩 인트로는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혹시나 예를 들어 뭐 조금 경계가 애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다른 직업, 다른 카테고리의 광고 형태로 내 컨텐츠 앞에 붙이겠다라고 하면은 안 되시고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뭐 이번에 콘서트를 한다. 여러분들의 아티스트의 콘서트 홍보를 위해서 이 브랜딩 인트로를 넣겠다 하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혹은 다른 뭐 아티스트랑 뭐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그 아티스트 소개하는 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괜찮고요. 그래서 자세한 정책 같은 경우 저희가 나중에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에 브랜딩 인트로가 나올 거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에 신상품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몇 가지 더 제가 참고하실 만한 링크를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저희가 새로 나온 기능인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뭐 하시다가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유튜브에서 그냥 도움말에서 검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새로 나온 도움말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이따 저작권에 대한 수업을 다 들으시면 아마 이 부분에 여기서 상당 부분 의문점이 해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영상 지금도 업로드 하시면은 옆에 다양한 경고 메시지가 뜨잖아요. 뭐 제3자 컨텐츠와 일치합니다. 뭐 저작권 침해 뭐 컨텐츠 사용을 인정합니다. 등등등등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어떠한 개념인지 모르셔가지고 어려우신 점들이 있으셨을 텐데 앞으로는 제가 나중에 이 대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저 제목을 검색하시거나 도움말에서 하시면은
저걸 클릭하셨을 경우에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새로 나온 저희가 기능인데 가장 많은 경우가 여러분들 동영상에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음원이 특히 사용이 되어가지고 그게 일치가 되고 다른 저작권자가 그 비디오를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막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다른 사용자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그 음원만 해당 동영상에서 싹 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분짜리 영상이 있고 원래 여러분들의 영상이 뭐 3분이고 뒤에 30초 정도 다른 저작권자가 가진 음원이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이 업로드를 했는데 그게 걸렸다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게 이제 음원 제거 도구거든요. 그래서 딱 그 음원만 제거를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내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음원을 삭제하는 기능이고요. 아직 베타라서 조금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는 더 강조가 될 거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광고 및 수익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부분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UI 변경되는 거, 브랜딩 인트로,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도구요? 네. 그 브랜딩 인트로는 지금까지 올리한 동영상에도 적용할 수가 있나요? 과거의 동영상도 한꺼번에 적용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하나, 두 개 선택을 해서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는 그렇게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브랜딩 인트로 3초로 정해져 있는. 네, 3초입니다. 3초 내외, 3초 이내입니다. 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은 광고 및 수익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동영상을 올리시면은 동영상 옆에 저런 아이콘들이 보이실 거예요. 회색, 뭐 초록색 느낌표, 초록색 물음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도움말에 새로 나온 기능인데 도움말에서 각각 아이콘들이 어떤 의미인지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아직 수익화를 안 하신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사례시고 뭐 두 번째 건 수익화가 된 거니까 괜찮고 세네 번째가 문제인데요. 이제 내가 동영상을 올려서 수익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떠한 식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저희 미국에 있는 팀에게 뭐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으신데요. 근데 그것도 여기 도움말에서 저 버튼을 클릭하셔서 거기에서 작성되어 있는 폼을 작성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저희 광고가 어떻게 붙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를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를 업로드하시는 입장이고 또 저희 광고 영업팀이 열심히 이제 다른 브랜딩 광고주들 만나면서 유튜브에 광고를 붙이고 있죠. 저희가 그분들께 말씀하실 때는 딱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시청 페이지, 검색 페이지. 그래서 홈페이지에 뭐 마스트헤드, 뭐 인스트림 광고, 배너 광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로 해당하시는 부분이 요 시청 페이지죠.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붙는 광고가 여러분들과 매출 그 쉐어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광고 형태는 크게 두 가지고요. 하나는 예약형 광고, 그러니까 건너뛸 수 없는 광고. 원래 5초 건너뛰기가 이제 유튜브에 약간 트레이드마크가 됐죠. 그리고 경매형 같은 경우는 건너뛸 수 있는 광고입니다. 저희는 이제 트루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업로드 하실 때 광고 형태를 클릭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인스트림 광고 아니면은 트루뷰 광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컨텐츠에 어떤 광고를 붙일까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신데 많이 듣는 질문이 아, 그 건너뛸 수 없는 광고만 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정답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시스템에서 가장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광고의 조합을 짜거든요. 사실 저희 그 광고를 가장 매출이 극대화가 되어야지만 파트너도 즐겁고 저희도 즐겁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 예약형과 경매형의 비중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사용자에게 다르고 컨텐츠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다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지를 많이 가져가시는 거라서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 실제 이 트루뷰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시면 이제 광고가 앞에 붙으실 때 이제 5, 4, 3, 2, 1 하고 이제 광고가 쭉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광고주한테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 스킵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동영상을 30초 이상 보거나 아니면 동영상이 30초 미만일 때 동영상을 전체를 다 보면은 광고주에게 과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과금을 하면 그만큼 매출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파트너분들께 돈을 돌려드리고요. 근데 사용자가 건너뛰기를 했거나 동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았, 광고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희는 광고주에게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즉 파트너에게 돌아가는 돈이 없고요. 근데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광고를 끝까지 보거나 건너뛰기를 하지 않거든요. 저는 되게 자주 건너뛰는 편입니다만 광고가 재밌거나 뭐 광고가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하면 건너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실제 광고가 어떻게 붙고 끝에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돈을 받게 되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우선 조회가 일어나는 단계일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광고를 붙일 때에 적용하는 정책은 첫째 수익화로 설정된 국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요. 저희가 아직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런칭이 안 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조회수,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많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거기는 저희가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아직 광고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광고주들의 광고는 붙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 나오는 조회에 비해서 아직 매출이 적은 경우도 있죠. 근데 앞으로는 저희도 국가를 많이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비디오의 적절성을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몇몇 동영상들 중에서 지나치게 야한 컨텐츠라던가 부적절한 컨텐츠는 저희가 따로 레이블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은 동영상에 대해서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한국 컨텐츠들은 대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좀 야한 뮤직비디오들이 좀 많이 이런 부분에서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을 우선에 1차적으로 하셔야 되고 수익화 정책을 설정을 하셔야죠. 내가 특히 이따 컨텐츠 아이디에 대해서 들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내가 올린 음원에 일치하는 영상에 대해서 뭐 수익화를 할 건지 차단을 할 건지 추적을 할 건지에 따라서 광고가 붙을지 안 붙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광고 형태. 앞서 말씀드린 내가 트루뷰 광고를 붙일 건지 아니면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를 붙일 건지에 대해서 광고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 CMS 시스템 접속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CMS 시스템 아닌 분도 계시네요. 아마 회사에서 대부분 제가 오늘 초대해드린 분들이 다 CMS의 접속권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신 분들 초대했거든요. 아마 누군가는 가지시고 계실 거예요. 우선에 크게 두 가지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에 한 가지는 아예 기본 설정, 그래서 내가 앞으로 올리는 모든 동영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정하겠다라는 걸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 단위는 CMS와 동영상 관리자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CMS에서도 이 광고, 앞서 말씀드린 광고의 설정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CMS에서 이제 일치하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다 일괄적으로 같은 정책이 적용이 됩니다. 혹은 동영상 관리자에서 이제 채널에 들어가서 채널 설정에서 동영상 관리자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도 기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그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는 부분이라면은 이후에 만약에 내가 각각의 비디오마다 다른 정책을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개별 비디오마다 동영상에 가셔서 설정 누르시고 수익 창출 누르셔가지고 정책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채널 내에서 채널 설정, 기본 설정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광고 형식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버레이가 이제 배너 광고이시고 트루뷰 인스트링 광고가 건너뛸 수 있는 광고, 표준 인스트링 광고가 건너뛸 수 없는 광고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세요. 그래서 저거를 다 체크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똑같이 말씀드린 거를 CMS상에서 하시려면은 CMS 설정에서 여기 기본 광고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기본 광고 형식을 오버레이 배너를 넣을 거냐, 건너뛸 수 있는 트리뷰 광고를 넣을 거냐, 표준 인스트링 광고, 건너뛸 수 없는 광고를 넣을 거냐인데 이것도 여기서 다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이제 모든 동영상, 심지어 내가 음원이나 뮤직비디오가 일치하는 영상까지 같은 정책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그 설정에서 같은 페이지에서 이 사용자 생성 컨텐츠 즉 UGC인데요. UGC에도 내가 어떠한 정책을 설정할까를 결정할 수 있고 역시나 기본은 이제 오버레이 인비디오 광고가 이제 디스플레이 배너 광고 조그맣게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거를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앞에 동영상 광고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좀 예외적인 상황은 이제 다른 사용자가 그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퍼가거나 아니면은 뭐 UGC가 딴 데 돌아다니거나 할 텐데 모든 비디오에 다 광고가 붙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다라고 이제 미리 확인한 사이트에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뭐 컨텐츠가 돌아갈 때 광고가 붙고 예를 들어 좀 저희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사이트들 좀 품질이 떨어지는 웹사이트, 뭐 블로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 동영상이 들어갔을 땐 거기엔 광고가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비디오마다 광고를 설정하는 방법은 동영상 관리자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수익 창출이라는 탭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오버레이 광고, 트리뷰 광고, 인스트링 광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조금 특이한 게 미드롤 광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미드롤 광고는 이제 원래는 동영상들이 시작하기 전에만 광고를 붙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동영상의 길이가 긴 동영상에 대해서는 중간에도 광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미드롤이라고 부르는 광고고요. 예를 들어 10분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 미드롤이 붙게 됩니다. 조금 재밌는 점은 과거에는 그 미드롤 광고가 어디 들어가야 될지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제가 7분에다가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분짜리 동영상에 사용자가 7분까지 딱 봤을 때 거기서 갑자기 광고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방식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내놓을 상품은 오토 미드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20분짜리, 30분짜리 광고가 있다라고 할게요.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로엔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로엔 TV라는 프로그램도 따로 하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제 콘텐츠의 길이가 길죠. 그러면 저희가 자동으로 동영상을 분석을 하여서 왜 동영상도 보면은 이게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콘서트 영상이라고 할게요. 콘서트 영상 같은 경우는 음악이 쫙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뭐 잠깐 쉬는 타임도 있고 막 음악이 똑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저희가 자동으로 그 컨텐츠를 분석을 해서 그 광고가 들어가면 좋을 법한 위치를 찍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동으로 미드롤을 이제 등록을 하는 상품,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될 거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4월에서 5월경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비디오, 긴 비디오. 짧은 비디오는 앞에 시작하기 전에만 광고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긴 비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 번에 광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하면은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비디오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꼭 하셔야 되고 이게 내 거다라고 하시고 거기서 이제 수익화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동영상에 혹은 나랑 일치하는 UGC에 광고를 붙이겠다라는 걸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CMS상에서나 채널에서 기본 설정을 수정하시고 만약에 동영상마다 광고의 형태를 바꾸겠다 하시면 동영상마다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좀 많이 하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광고를 붙일 때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정책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노출의 한도, 그러니까 즉 사용자에게 얼마나 많이 광고를 보여줄 거냐라는 걸 저희가 정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플랫폼에서 광고를 노출시킨 것인지를 정합니다. 우선 뒤에 것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보면은 이제 모바일인지 데스크탑인지 혹은 뭐 TV인지 그리고 그게 웹인지 앱인지에 따라서 광고가 붙는 형태들이 좀 되게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설명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대신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모든 기기에서 그리고 모든 플랫폼에서 광고가 더 많이 붙을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노출 한도의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불평을 가끔 저한테 하시는 부분이 광고가 안 붙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한 사용자가 7분에 한 번씩 광고를 보는 거를 기본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계속 보면 지루하고 또 광고를 너무 안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7분에 한 번 정도 광고를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미드롤을 제가 7분으로 설명드린 이유도 이제 중간 광고 역시도 이제 7분이 좀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사용자, 이제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광고에 민감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광고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광고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는 컨텐츠가 광고가 붙기 적절한 컨텐츠인지, 광고가 붙기에 적절하지 않은 컨텐츠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세 번째는 광고 자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광고인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광고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즉, 사용자, 광고, 컨텐츠를 다 분석을 해서 거기서의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내서 광고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굉장히 잘 붙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내가 광고를 붙이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조건에 있어서 특정 광고를 제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광고를 붙이고 싶지 않으시면은 그냥 그 동영상에 아까 수익화 설정을 해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대신에 이 광고주의 광고는 붙이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애드센스에 로그인하셔서 여기 광고 허용 및 허락이 차단이 있거든요.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제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내 컨텐츠 앞에는 뭐 특정 카테고리의 광고는 제외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다른 음악 카테고리의 광고는 내가 차단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차단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혹은 URL별로 또 차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광고주가 지금 광고하는 사이트 URL이 이건데 여기에 연결되는 광고를 내가 차단하겠다고 한다면은 애드센스에서 차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광고주 URL을 한 줄당 입력하면 되고 최대 500개까지 입력을 하면은 30분 이내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애드센스를 아시다시피 뭐 다 지금 이미 연결을 해놓으신 상태이시겠습니다만은 애드센스는 지금 $10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매월 30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애널리틱스와 이제 보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 애드센스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여러분들께 실제 수익 받게 되는 수익이시고요. 대신에 유튜브 애널리틱스에서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참고하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광고 부분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광고 및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좀 당연한 내용들이어서요, 사실. 없으시면은 오늘의 제가 생각했을 때 하이라이트인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정재훈 부장님께서 앞서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튜브에서요. 동영상 한 번이라도 올려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수준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요,
지금 유튜브 하신 지 한 6개월 이상 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6개월 안 되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음악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중립적인 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SM 음악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곡이고요. 이게 뮤직비디오잖아요. 뭐 여기서 지금 보니까 한 반 정도만 올려보셔가지고 제가 이거 설명하는 게 얼마나 그 피부에 와닿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지금 광고가 나가는 거였어요? 광고가 나가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뮤직비디오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 뮤직비디오 올리면은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 뮤직비디오 올려서 뭘 할 수 있냐면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거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두 번째로는요. 내 뮤직비디오 올려가지고요. 남들이 안 보게끔 차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뮤직비디오 올려서 왜 차단을 할지 좀 의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차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 세 번째로는 광고를 안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안 붙이고 그냥 뮤직비디오를 올리기만 하되 거기에서 통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에서는 어려운 말을 써요. 광고 붙이는 걸 수익화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남들이 못 보게끔 막는 걸 차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광고를 붙이지 않고 통계만 보는 걸 트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국가별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비디오를 한국에서는요. 광고를 붙여 사람들 보이게 하고요. 미국에서는요. 안 보이게 막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광고를 못 보지만 그냥 일본 사람들 몇 명이서 보는지 이렇게 통계만 얻도록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전 세계에 몇 개국이죠? 한 200개국 되나요? 그거를 따로따로 다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올린 비디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올린 비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별로 우리나라에서는 광고를 붙이자. 일본에서는 보여주지 말자. 이렇게 뭔가 정해야 될 거잖아요. 정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정책을 정한다고 해요. 유튜브 비디오의 정책을 정한다. 제가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앞으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기본적인 용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어 설명부터 합니다. 그러면 SM이 이제 엑소에 뮤직비디오 올렸을 때 아마 여기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비디오 딱 키자마자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 나오니까 이 엑소 비디오의 정책은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광고를 보여주자. 이걸로 정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뭐 굳이 안 보여줄 나라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광고를 붙일 수 있는데 광고를 안 붙일 상황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데도 있어요. 굳이 광고를 안 붙이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영방송 같은 데는요. 수신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안 붙이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일본의 중요한 지상파 텔레비전에 팔렸어요. 그럼 유튜브에서 이 애니메이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차단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를 국가별로 섞어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정책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까지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올린 비디오 유튜브 아까 한 반 정도 올려보셨잖아요. 비디오 올릴 때 이거를 설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요, 유튜브에는 잠깐만 다음 걸로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튜브에는요 내가 올린 비디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요 똑같은 비디오를 막 올려대요. 뭐 기술이 좋으니까
어디서 다운로드 받았는지 모를 때 막 올려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올린 거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남이 올린 내 컨텐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갈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거 보시면은요. 자 누군가 친절하게 이렇게 가사를 다 달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노래는 누구 거죠? 예? 애초 거죠? 이거 이 사람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컨텐츠는 누구 걸 거야? 누구 이거 이 컨텐츠는 이 사람 거예요? 아니면 SM 거예요? 헷갈리시죠? 어쨌거나 오디오 부분은 SM 거 맞죠? 정리하시나요? 네. S 오디오 부분 이 사람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다고요. 이거 내 건데 저 사람 쓴 거잖아요. 자,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 뮤직비디오를 유저들이 이렇게 많이 올려요. 사실은 뭐 올려도 좋죠. 가수들 이렇게 막 PR도 되고 사실 뭐 엑소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려져서 그렇지만 뭐 심지어는 잘 알려진 엑소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되게 감사하죠.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하지만 뭔가 내 거, 나의 허락을 안 받고 올렸단 말이에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뭐 하고 싶어요. 그걸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데요. 자. 똑같이 아까 내가 올린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튜브에서는 남이 올린 이것도요, 다 잡아내서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이 올린 걸 잡아내려면,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뭘 알아야 돼요? 원본 컨텐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원본 컨텐츠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뮤직비디오가 있을 거고, 음악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금방 제가 사례를 보여주는 건 뮤직비디오를 올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음악만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유지 씨의 기분이 나빠서 내가 뭘 하고 싶으면 그 원본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 그죠? 올려서 뭔가 세팅을 해줘야지 얘네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이 뮤직비디오를 내가 딱 올리게 되면요. 그 팬들이요. 아주 순수한 마음에 자기도 그 뮤직비디오 올리고 싶어요. 그죠? 보통 저희가, 제가 싸이 막 이럴 때 음악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음악을 더 이상 담당을 안 하는데, 옛날 기억을 보면, 인기 있는 가수들은요, 그 뮤직비디오 하나 올리면은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팬심이라고 할까요? 팬심으로 올리는 그 제3자 비디오가 한 만 개쯤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요. 비디오 한 개 올라간 것보다는 만 한 개가 있는 게 훨씬 사람들이 많이 볼 거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는 없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걸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는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컨텐츠를 다 잡아서 뭘 할 수 있냐? 광고를 붙여서 그 광고 수익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광고 수익을 가져오는 대신에 이 사람들의 비디오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우리. 광고 수익은 내가 가져가니까, 그래도 또 홍보를 위해서도, 그걸 굳이 그것도 내리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건 저작권자에 의해서 침해된 영상이라서, 누구누구가 이렇게, 뭐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것도 마음 껄끄럽고.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남이 올린 영상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남이 올린 영상도 똑같이 국가별로 세 가지 정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화, 광고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뭐 이럴 수도 있죠. 내 거는 내 뮤직비디오는 절대 남이 올려서는 안 되라고 하면은 차단을 해버리면 그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는 없어요. 없게 만들어요. 뮤직비디오는 오로지 내가 올린 거 하나밖에 없고 남들이 올린 제3자든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음원에 대해서는 제3자가 썼을 때 수익화를 해 놓으면 패러디 같은 것들은 다 잡혀서 광고로 가고
내 뮤직비디오 올리면 그거는 보이진 않고, 그렇게 되면은 내 뮤직비디오로 뭘 할 수 있냐면 트래픽을 몰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누가 이랬냐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까지 SM은 사실 이런 전략을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블록 하는 것 자체가 그 팬들한테 굉장히 깊은 상처를 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SM은 그 잘 알아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SM은 사실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SM은 모든 그 컨텐츠에 그냥 광고만 붙여서요 수익을 가져오시지 이렇게 막지를 않으세요. 근데 강남 스타일인 경우에는 그때 막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조회수가 몰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죠. 네.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올린 영상도 정책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남이 올린 영상도 이걸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세팅을 할 때에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 건지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되고, 남이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해놔야 될 거죠. 이제 영상에 대해서는. 근데 음원은, 그러니까 음악은 조금 달라요. 음악은 유튜브가 동영상 플랫폼이다 보니까 내가 음악을 올리면 음악만 보여주는 데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아트 트랙이라는 걸 이용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음악을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남이 올린 내 음악, 남의 비디오에 있는 내 음악을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올린 것들을 어떻게 할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비디오 자체는 내가 올린 걸 어떻게 하고 남이 올린 걸 어떻게 하고,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남이 올린 거를 남이 올린 거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느냐?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파일을 올려서 그걸 뭔가 세팅을 한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소유권 주장을 한다고 해요. 소유권 주장을 한다는 건 명확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원본 파일을 유튜브 시스템에 올리면 유튜브 시스템이 알았습니다 하고, 옛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옛날 파일들을 전부 대조를 해가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든 비디오를 다 스캔을 하거든요. 다 찾아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치하는 게 있으면 다 잡아서 이거는 당신 겁니다 하고 그 리스트업을 쫙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미리 세팅을 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정책대로 리스트를 해서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 그 전체의 어떤 프로세스를 뭐라면 소유권 주장이라고 해요. 너무 어려워요. 왜 소유권 주장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그냥 번역을 해서 그런 거죠. 미국에서 하는 걸 그냥 번역해서. 하여튼 한국에는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해가 하기 어려운데, 소유권 주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남이 올린 내 컨텐츠를 잡아서 그걸 리스트업하고 나의 정책을 적용하는 거를 소유권 주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새로운 비디오, 아까 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비디오 이거 보면은 비디오 하자마자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 이거는 이 비디오가 뭐냐면 이 비디오도 역시 음원을 썼어요. 그래서 음원을 써서 이게 SM에 의해서 소유권 주장이 된 비디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SM은 어떻게 했느냐? 광고를 붙이겠다는 정책을 사용한 거죠. 예. 사실 비디오 자체는 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SM은 오디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건 이 비디오의 일부가 오디오이기 때문에 이 비디오 일부 권리를 가져간 거죠. 그러면서 이 비디오에는 광고를 붙여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디오에는 광고가 붙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은 두 가지가 있다. 사실 일반 파트너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상에 대한 소유권 주장밖에 없는데 음악 파트너들은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이 영상 내에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소유권 주장, 두 가지로 나뉜 거예요.
영상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려면 영상을 올려놔야 되고 음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려면 음악을 올려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소유권 주장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 주장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용어를 쓴 거예요. 이게 업로드를 해보시면은 업로드 해보시면 왼쪽에서 이렇게 막 광고 올리고 광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소유권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올렸을 때 왼쪽에서 광고 세팅하고 눌러야지 광고 붙잖아요. 그 광고 붙이는 프로세스가 소유권 주장인데 소유권 주장을 할 때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래편에 이 저작물 정보를 좀 제대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작물에서 저작물 정보 제대로 입력이 돼야지 이 원본이 어떤 형식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유튜브가 제대로 잘 작동을 하거든요. 음악이면 음악 형식을 따라서 작동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영화면 영화 형식을 따라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저작물 정보란 게 있는데 또 저작물이란 이름이 나왔어요. 이게 뭐 또 이상한 게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거나 저작물이라는 것 저작물 정보를 입력을 하고 왼쪽에서 광고를 붙이는 것 자체가 소유권 주장이다. 내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남이 올린 영상에 대해서도 저작권 소유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하느냐? 오른쪽에서 컨텐츠 아이디 일치 사용이라는 걸 눌러서 하는 거예요. 정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책이 여기에 있는데 아까 수익화라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저기서 뭐라고 나왔느냐? Monetize in all country라고 나와요. 영어로 돼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거를 이 정책이라는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별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영상을 올리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CMS라는 다른 시스템에서 할 수가 있어요. 정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CMS라는 다른 시스템에서 정책을 만들면 여기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해서 내가 뭐 모니타이즈 올 컨트리가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정책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를 수익하는 기본적인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저기 나와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음원은 어떻게 소유권 주장을 하느냐? 음원은 좀 어려워요. 음원은 좀 어려워서 이 시간에 다루진 않을 텐데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따로 아마 문서나 이런 거를 보내주실 거예요. 음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야 되고요. 거기에서 MP3 파일을 올리면서 엑셀 형식이 돼 있지만 CSV라는 또 어려운 파일이 있어요. 그 어려운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올려야 되는데 에러가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일반 엑셀에서는 잘 작동을 안 하고 구글이 만든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CSV를 볼 수 있는 그 온라인으로 그런 저기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는 게 쉬운데 어쨌거나 에러는 잘 나지만 음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CSV라는 걸 만들어서 MP3하고 같이 올려서 뭔가 소유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는 어려운 프로세스가 있고 이걸 하셔야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은 비디오에 대해서 수익이 나오는 것도 많지만 그 음악이 쓰인 비디오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오디오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제가 이제 막 소유권 주장이라고 했고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과연 콘텐츠를 올렸을 때 어떠한 형식,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잡아내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제 나름대로는 알기 쉽게 설명하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아이로봇이라는 거 보셨나요? 아이로봇이라는 거 보면은 막 로봇이 막 복제가 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게 홍길동이잖아요. 홍길동이라는 로봇이 있어요. 이 홍길동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 홍길동이라는 로봇을 잡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그러니까 이 홍길동이라는 로봇이 막 복제가 돼서 세계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로봇을 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홍길동이라는 로봇 자체의 원본이 있어야 돼요. 홍길동이 뭐냐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홍길동은 뭐냐,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은 이렇고 성별은 이렇고 주소는 이렇고 아버지는 홍판사다, 이러한 뭔가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이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 자체는 문자로 돼 있는 거죠. 홍길동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홍길동의 뭔가 외모라든가 이런 특징들을 뭔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 외모적인 정보도 있을 거라고요. 그 정보가 뭐냐, 보통 한국에서는 지문을 사용하잖아요. 아니면 뭐 주민등록증 같은 데 사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홍채 인식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홍길동이라는 건 이름만 있는 거지 사실 사람 만났을 때 너 홍길동이야 라고 물어서 홍길동인지 아닌지 감별할 수가 없어요. 지문을 찍어보거나 아니면 사진을 대조회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보가 있으면 이걸 이제 경찰에 누가 이걸 쫙 가지고 있다가 홍길동 같은 놈이 나타났어요. 얘가 홍길동 같아. 새로운 놈이 딱 나타났으면 얘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정보와 딱 매칭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아 얘가 홍길동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어떤 프로세스냐면요. 그 유튜브에서 남이 올린 그 비디오를 잡아내는 프로세스와 동일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본 영상을 올리는 거죠. 원본 영상을 올리면은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 이런 뭔가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남, 한양시, 풍판소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모이잖아요. 이 정보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장물이라고 그래요. 저장물이라는 건 동일한 인물은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주민등록증에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하러 가면 주민등록에 자기 이름 막 이런 거 넣어서 시스템에 넣잖아요. 내 제가 직접 들어가는 거 아니죠. 거기에 나의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저장물이에요. 그게 저장물 정보라는 거죠. 아까 저장물 정보 넣는 거 있었죠? 그거 자체가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들을 텍스트화해서 정보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저장물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직접 잡아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잡아내죠? 지문을 찍거나 사진을 봐서 사람들 잡아내는 거죠. 홍길동 가지고 홍길동 찾아내는 진짜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홍길동의 지문이 있거나 홍길동의 생체 정보가 있어야지 찾아낼 수 있죠. 그런 사진이나 이런 생체 정보를 뭐라고 그러냐, 이런 것들을 참조 파일이라고 그래요. 유튜브에서도 원본 영상을 가지고 여기에 특징점을 찾아내서 참조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 참조 파일을 가지고 각각의 영상을 대조해서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잡아내는 거 뭐라 그랬다고요? 소유권 주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를 잡아냈다 라고 하는 건 소유권 주장이에요. 내 것도 이제 등록을 하면은 이게 그 유튜브에 저장이 되잖아요. 이것도 소유권 주장이죠. 그럼 소유권 주장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거에 대한 소유권 주장도 있고 내 거를 바탕으로 해서 참조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잡아내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열을 내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제가 여기 무슨 수능 강의 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자 오늘 이거 왜 이거 하냐면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심화 학습하실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지만 항상 이걸 할 때 홍길동을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쉬워지실 거고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심화적인 또 말씀을 하실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뭐냐? 유튜브에서는 내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뭐 막을지 아니면 그냥 통계만 볼지를 정하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정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올린 것뿐만 아니라 남이 올린 것도 정책을 정할 수가 있고 그 정책에 따라서 남이 올린 것도 또 잡아낼 수 있다. 그 잡아내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본을 올리면 그 원본에 있는 기본적인 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저작물을 만들고 그 원본에 있는 특징점, 홍채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참조 파일을 만들어서 이 참조 파일을 가지고 일일이 다 다른 비디오에 대조를 해서 잡아낸다. 이거죠. 이게 핵심이고요. 나중에 유튜브 CMS나 이런 걸 보시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기본적인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조금씩 길어지는데요. 저희가 제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나 정말 좋은 내용이었던 게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유니버설 뮤직의 전 세계 그 헤드가 얘기했던 내용이 실제 본인의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유튜브에서 나오는 매출의 10%가 채 안 된대요. 나머지 90% 이상이 다 UGC 다른 사람이 만든 패러디 그런 비디오에서 매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얼마나 큰 매출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서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실은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 이제 컨텐츠 아이디와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이 주인데 그거에 짤막하게 제가 홍보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지금 아마 제가 회사마다 이걸 하나씩 드렸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고요. 제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셨으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저희가 뭐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뭐 오디션 프로그램 뭐 슈퍼스타 K5나 뭐 K팝스 3 할 때도 이제 지원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사실 기획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지금도 데뷔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희 유튜브와 저희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같이 하나의 음악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좀 런칭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국내 혹시 정성화라는 아티스트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서? 아세요? 뭐 제시리나 뭐 데이빗 초이 같은 분들은 이제 호주랑 미국에서 유명한 분들이신데 다 이제 유튜브 스타시고 이제 구독자 수만 뭐 400만 명 뭐 아마 네,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게 큰 분들이시고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올려서 유튜브에서 성공을 한 다음에 지금은 뭐 오프라인 온라인 가릴 거 없이 콘서트도 하고 해외 투어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인데 한국에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정성화 씨가 좀 대표적인 예일 것 같고 제이레빗 씨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름을 알린 다음에 조금 더 오프라인으로 많이 옮겨간 사례죠. 저는 이러한 크리에이터들 을 한국 콘텐츠 진흥원과 함께 올해 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기획해놓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3월, 4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준비해주신 신청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날 음악 크리에이터 데이 행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자리는 이따 음악 크리에이터인 저희 그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고문정 주임님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음악 랩이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대학로 홍대아트센터에 굉장히 큰 규모로 저희가 스튜디오를 짓고 있거든요.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고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은 거기서 저희가 음악 랩을 통해서 실제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음악에 관련된 교육이라기보다는 음악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비디오를 어떻게 제작하면 좋을지 음악을 어떻게 녹음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일부분 그리고 저희가 지금 멘토분들을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들이 오셔가지고 크리에이터들에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선발되신 분들에게는 뭐 화려한 성격의 퀄리티는 아니겠지만 앨범을 녹음하거나 뮤직비디오를 찍는 데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 선발되신 분들에게 한해서는 뮤콘 아시죠? 그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진행하는 뮤콘에서 쇼케이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뭐 기존에 있는 아티스트 혹은 타 장르에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외에 뭐 유튜브 팬페스트 같이 이제 이게 한 5,000명 규모의 굉장히 큰 행사인데 거기서도 이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래서 좀 요약을 드리자면은 결국에 제가 저와 이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같이 하고자 하는 거는 한국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성공은 꼭 온라인에 한정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데이빗 초이나 정성화 씨처럼 해외에서 콘서트도 하고 투어도 하고 팬사인회도 하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튜브의 DNA가 많이 담긴 크리에이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정부와 저희 유튜브가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믿지는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에 적절하게 대입이 되신다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기획사를 운영하고 계실 텐데 기획사 내부에서 이제 뭐 연습생이건 아니면 기존의 아티스트건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통한 음악 제작자가 되는데 관심이 있을 만한 타겟이 있으시면은 저희 음악 크리에이터 데이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체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크리에이터 데이에 꼭 같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오프라인 공중파에서 갖지 못하는 기회 아니면 뭐 음원 차트에서 아직 갖지 못하는 기회를 유튜브와 온라인을 통해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루트가 유튜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아티스트와 관련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사실 여러분들의 지금 관리하고 계신 아티스트가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음악 크리에이터들 혹은 저희의 다른 크리에이터들 뭐 저희가 유튜브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크리에이터들이 있거든요. 뭐 게임, 뭐 코미디, 뷰티 다양한 장르의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그 크리에이터들과 유튜브는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큰 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는 이제 정성화 씨랑 21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런 사례가 그렇게 꼭 큰 스타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에서도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욱더 팬을 확대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7월, 8월, 9월에서 굉장히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저희가 한국 콘텐츠 코리아 랩이 완성이 되면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에서 콜라보레이션 많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세요. 반면에 이제 기획사 입장에서 혹시나 이렇게 좀 탤런트들을 발굴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음악랩에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뭐 교육을 한다라 여러분들께서 뭐 음악 PD라던가 프로듀싱 하시는 분들께서 이분들께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아니 여러분들의 아티스트께서 이런 크리에이터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은 저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한 여러분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고문정 주임님 모시고 그 저희 음악 크리에이터 데이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고문정이라고 합니다. 만남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여러분들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콘텐츠 코리아 랩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박대원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콘텐츠 코리아 랩이 지금 홍대 대학로에 있는 홍대 아트센터에 5개 층을 임대해서 지금
개소의 준비 중이고요. 5월 말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 공간은 사실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열린 공간이에요. 장비랑 뭐 이런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고 뭐 누구나 와서 사용하면서 창작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음악에 대한 거를 유튜브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들으셨던 그 음악 랩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다음 달에 4월 17일에 음악 크리에이터 데이라는 행사로 개최가 됩니다. 목요일에 오후 약 1시 정도부터 오후 시간에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자료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콘텐츠 코리아 랩과 말씀드린 음악 랩 을 좀 소개해드리고 음악 창작자들에게 함께 같이 하자 좀 얘기를 하는 자리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일반 메이저 시장 말고도 좀 음악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 모두 다 아시겠지만 협업이나 다른 장르와 융합할 수 있는 기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같이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잠깐 보시면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세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음악 창작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음악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조금 기회를 저희가 소개하는 그런 세션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연 세우시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이런 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기획사 메이저 얘기도 잠깐 듣고 그리고 또 유튜브와 함께 온라인 유통 기회도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음악 창작자들이 들어오셔서 좀 선배 창작자들의 얘기를 생생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할 예정인데요. 비전 음악 창작자로서 비전도 들어보고 3호선 버터플라이의 성기현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그것 말고도 음악과 뭐 웹툰, 음악과 게임 방송 이렇게 같이 융합하는 그런 사례들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메이건 리 다 혹시 아시나요? 그 유튜브에서 시작을 해서 되게 큰 성공을 거둔 이런 친구의 얘기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세션에서 제가 조금 방점을 두고 싶은 거는 맨 마지막에 자기 PR 네트워킹 시간이에요. 이곳에서 기획사 여러분들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오셔서 음악 창작자들 다른 친구들도 많이 보시고 다른 장르에서 음악과 협업을 원하는 다른 창작자들도 만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성공을 꿈꾸는 친구들이 기획사에 소속이 돼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그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행사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게 사실 아직까지 일반 대중한테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먼저 여기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사들에서 조금 정말 여기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또 기획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먼저 추천을 해주셔서 함께 행사에 꼭 같이 좀 참석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드리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박현 매니저님이나 아니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그냥 전화만 주셔도 저를 연결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명함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요. 4월 17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참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제가 먼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만나 뵙게 된 다른 분들께는 내용을 전달 드리니까 참여를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쉬는 시간을 지금 3시 18분이니까 3시 반까지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후에는 방금 저희 부장님께서 재훈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론을 가지고 심화 단계의 컨텐츠 아이디어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뵐게요.